두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형 팀장 그리고 최재현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네, 또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쉬시고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작에 그러면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그 글로벌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호재성 재료가 이제 유입되면서 그에 힘입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그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그 코로나 19 백신의 1차 임상 시험에서 그 전원이 이제 항체가 형성되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하면서 그 코로나에 관한 좀 우려가 완화되었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그 상승을 좀 주도해 왔던 이제 비대면 테마에 관련된 좀 기업들이 그 상승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고 반면에 그동안 좀 주가가 눌려 있던 그 경기 민감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코로나 관련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 증시는 이제 개장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이로 인해서 그 홍콩 민주화를 좀 이제 반대하는 그 중국 내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자산 동결 그리고 홍콩의 좀 수출 특혜 등의 이슈들이 좀 없어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이제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을 더 격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중반 이후에 국내 증시가 재차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국 증시 역시 그 장 초반에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좀씩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외국인 그리고 그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계 순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전기전자 및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코스피 내에서는 특히 이제 운수 장비 업종으로의 좀 이제 기관계 순매수가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그 전일에 있었던 그 한국판 뉴딜 국민 그 보고에 있어서 그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을 제시했던 이제 현대차 관련 그룹들이 좀 그 선방하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산업재 섹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같이 좀 이쪽에서의 수급적인 흐름이 좀 나온 것도 특징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3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지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제일 궁금한 거, 그리고 앞서서 2시 구간에서 많은 말씀하셨을 때, 이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지금도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주식 시장을 보는 힘이 계속 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 유동성이 꺾이지가 않았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주식 시장으로 돈은 들어오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장세가 조금 언택트해서 콘택트로 갔는데 이것도 뭐 5월 장세처럼 일종의 순환매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모더나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네. 중국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조금, 이슈가 네. 발생을 하면서 이게 좀 더 격화되면서 중국 증시가 2%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그 상승폭을 축소했거든요. 네. 거의 강박까지 빠졌다가 중국 증시가 지금 이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 0.2%? 0.4% 빨리 줄이고 있는데 0.5% 미만이에요.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시 22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한 준비하고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중국 이슈도 있지만 모더나 이슈죠. 일단은 모더나가 좀 절묘한 게 어제 미국장이 한 나스닥이 한 2% 빠질 때 갑자기 짜놓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27일 날 3만 명 대상으로 3차 임상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 이번에 사람 꽤 많네요. 그렇죠. 예, 임상시험자가. 예. 그러게요. 예, 예. 아무튼 아니, 그럼 보통 그때 그 의학 전문지에 올라온 거 그거 같이 발표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용히 있다가 지수가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네, 네. 주주 올라가고.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논문 발표한 거, 논문 게재한 거를 이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논문이 이제 새로운 임상이 아니라요.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거 가짜다 아니다 뭐 이거 논란이 많았었던 5월 18일 날 네. 1, 2차 임상 데이터 45명이 48명인가 45명 그 데이터인데 그걸 나왔는데 45명 전부 다 중앙항체 생겼다. 첫 번째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성에 심각하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 근데 이제 네. 두드러기 난 사람, 뭐 오한 발열 난 사람, 뭐 그다음에 뭐 구토 뭐 이런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약품이죠.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두드러기 나고 두드러기 나는 분 같은 경우는 임상 중단했고요. 네. 여러 가지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일단은 의학지에 게재를 했으니까 검증까지 끝난 거니까요. 그거는 예, 괜찮은데 같이 발표하지 왜? 하필이면 장마감 직후에. 그리고 나서 음모론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네. 재밌죠? 그리고 나서 6시에 트럼프가 짜놓고 나타나서 기자회견합니다. 야 우리 백신 정말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더나에 트럼프 행정부 사람이 들어가 있죠. 딱딱 뭐가 맞춰지는 그러니까 이거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춰져요. 스케줄이 너 먼저 하고 이거 학술지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발표할게. 아,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을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이 반응했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보이던데요. 근데 이제 네. 트럼프가 이제 홍콩 그거 특별 그 폐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주식시장 변동세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그 전에 이제 막아놓은 거죠. 라고 이제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소임에서 먹혔다면 오늘 미국장은 괜찮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괜찮겠죠. 네. 근데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반영이 이미 돼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나올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건 좀 이따 장 마감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모더나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주춤했었던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반등폭을 좀 더 확대했다. 반대로 미국 증시와 달리 우리나라는 원택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같이 빠지면서 코스닥이 뭐 하락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언택트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올랐던 바이오줄의 변동성이 컸다. 우리 증시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가 다들 낙폭을 축소하면서 다 끝내버렸거든요.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제 그저에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근데 그러면 낙폭 좀 줄일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또 틀렸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어제 3%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이버는 먼저요. 그러니까 요걸 다 만회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렇죠. 오늘은요. 예, 당연하죠. 다른 미국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핵심은 어쨌든 그동안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의 강세였다. 제일 눈여겨봤던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동차주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내일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마감이 됐고요. 잠시 후에 지수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